원가 방식이 가장 지금 분량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수입 방식은 어려워서 제가 그냥 대폭 그냥 줄여버렸는데, 근데 이게 원가 방식은 좀 줄이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 문제는 작년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원가법은 적산 가격을 계산하는 거죠. 제조달 원가에서 뭐를 빼죠?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액. 이 감가 누계액이라는 말은 사실 내용 연수법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내용 연수법을 쓸 때는 이제 1년 1년씩 감가가 되는 것을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 연수법 말고 관찰 감가법이나 분해법, 뭐 시장 추출법 이런 거는 반드시 감가 누계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제 폭넓은 의미에 오른 표현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부에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일단 그 여기서는 이제 주제가 제조달 원가가 한 20%, 이게 한 70%, 좀 전반적인 거 한 10%,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달 원가는 분량도 좀 적어요. 공발 분량이. 요거는 이제 뜻하고 의하고요. 그 다음에 종류.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제조달 원가의 뜻은 새로 만들 때 들어간 돈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지은 지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10억 들여졌다. 거기에다가 바로 감가 수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새로 만들면은 그거보다는 더 많이 돈이 들 것이니까 이게 제조달 원가 개념이요. 그러니까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시점 현재,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입니다. 여기에 적정 원가는 모든 이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음식점에 가서 원가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 돈 비싼 돈 주고 사 먹는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원가는 직접 재료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재료비만 생각하면 안 되죠. 거기 이제 뭐 임대료도 있고 그 인건비도 있고 그런 걸 다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그런 걸 다 고려한 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종류에는 여기 이제 복제 원가라는 게 있어요. 복제 원가는 복조 원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생산 비용이라고도 해요. 다음에 대체 원가가 있는데 이거는 대치 원가라고도 해요. 요거는 물리적인 동일성을 얘기합니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요. 물리적 동일성. 그러니까 똑같은 설계 도면으로 똑같은 자재를 이용해서 똑같이 만드는 게 복제예요. 근데 요 놈은 효용 측면에서 동일성.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이게 더 쉽겠어요? 이게 더 쉽겠어요? 계산하기가.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효용? 효용이 같은 게 어느 정도일까요? 효용이 같은 게. 이게 더 힘들어요. 추상적. 효용은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면 층고가 이거보다 훨씬 높은 건물 예를 들었어요. 그 층고가 훨씬 높은 건물인데 그 건물이 그 복제 원가로 한다면은 그 층고 높은 거를 다 자재를 사용해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층고가 그렇게 높지 않고 한 50cm를 낮추어도 똑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50cm에 해당하는 만큼은 비용을 덜 들여도 되죠. 그래도 기능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50cm인지
60cm인지 어느 정도 해야 기능이 똑같은 기능이 유지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예, 이게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거를 많이 사용해요. 예,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 맞는데 그러면 그 어려운 방법을 왜 고안했을까? 굳이 어려운 거를. 예, 이건 다 이유가 있겠죠. 건물이 오래돼 보세요. 건물이 오래돼 보면은 경제적 가치는 높아요, 낮아요? 경제적 가치는 낮죠. 근데 그 오래된 건물을 지을 그때 그 당시의 자재, 그 자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도 그 공법을 아는 기술자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술자들도 다 그 시대 흐름에 따라 그 공법의 기술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기술들이 있는데 그거를 예, 옛날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옛날 건물을 똑같이 짓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금액이 엄청 많이 발생하겠죠.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겠죠. 경제적 가치는 얼마 나가지도 않는 거를. 그럼 이거는 엄청 높게 계산해 놓고 이거 엄청 많이 또 빼야 되죠. 그거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지금 오래된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넓이라든가 뭐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기능은 똑같은 정도로 하되 자재나 공법은 최근의 자재나 공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체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제 원가로 계산했을 때 금액하고 대체 원가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다르겠죠. 누가 더 많이 나와요? 복제 원가로 했을 때 금액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대체로 더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제 기능을 다 못하는 부분만큼은 이미 뺀 상태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제 원가가 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이 뒤에 감가 수정할 때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뿐만이 아니라 기능적 감가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능적 감가를 고려해야 돼요. 뒤에서. 근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갈 때는 대체 원가가 들어갈 때는 이미 이거 계산할 때 기능적 감가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면은 안 돼요. 이때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요. 다음에 이건 이제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래되지 않은 건물 적용할 때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게 그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뭐를 더해야죠? 통상의 부대 비용을 더하거든요. 이 항목들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알고 계세요. 표준적 건설비에는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뿐만이 아니라 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도급인의 적정 이윤. 요거는 이제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죠. 도급 방식 기준이란 의미예요. 여기까지가 재조달 원가에서 정리할 내용들이에요.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재조달 원가이고 넘어가면 이제 감가 수정의 시간이 좀 걸려요. 감가 수정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감가 요인에 대한 내용이 있고 감가 수정하고 감가 상각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 방법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주죠. 참 시간이 빨리 가서 이거 참. 다음 주 문제풀이를 할 건데 문제풀이를 지금 다른 과목 교수님들도 이렇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신 게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이제 과목들마다 이제 좀 특성들이 있을 거니까 이 결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금 풀어 오시는 게 좋아요. 미리. 왜냐하면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에 나가야 되는 분량이 한
85에서 90문제 가까이 진도로 나간다면은, 근데 그걸 다 풀 수가 없죠. 제가 수업하면서 푸는 건 한 반절 풀면 많이 풀 거예요. 반절. 그러니까 나머지 한 40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좀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풀어보시다가 좀 해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해설을 보고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면은 미리 저한테 기뜸을 해주시면 좀 더 그걸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풀어보시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나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풀이를 빠른 속도로 나갈 때는 미리 풀어봐야만 이게 효과가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걸 풀어보는 게 좋고요. 근데 80문제를 예습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이게 이제 결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그럴 때에는 홀수번만 풀고 오든가 또는 짝수번만 풀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단원별로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끼리 이렇게 모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져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나는 80, 90문제 다 풀고 가겠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차곡차곡 풀다가 결국 시간이 모자라서 중간에 반밖에 못 풀었으면은 한 나머지 반은 예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홀수분만 풀게 되면은 40문제만 풀어도 거의 예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도 관계가 없는 것이 비슷한 주제들의 내용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 문제 건너 한 문제를 풀어도요 주제별로 다 한 번씩은 터치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40문제 푸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40문제 푸는데 한 2시간? 모르면 패스하면 되니까. 모르면 패스하면 되니까. 그러면 10분도 안 걸리나? 패스 하면은. 원칙은 1분에 한 문제거든요. 1분에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아직은. 아직은 뭐 한 7, 8, 9, 또 석 달 보름 이상 남았으니까. 1시간 정도면은 한 40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어쨌든 혹시나 모르니까 이게 홀수번을 먼저 풀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짝수번 풀면은 두 번 보는 효과가 있으니까 오히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부디 코치를 하면은 코치 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정도 시간도 안 되면 한 문제 풀고 두 문제 건너뛰고 한 문제 풀고 두 문제 건너뛰고 이렇게라도 하시라고요. 그래 놓고 갔다가 다시 그 다음에 한 문제 풀고 두 문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부 방법 중에는 내가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투자 분석 기법이 약하다 그러면은 기본서의 투자 분석 기법 파트 보고 또 기출문제집의 투자분석기법 파트 보고 예상문제집의 투자분석기법 파트 보고 그 파트만 집중적으로 좀 비속어 같은데 조지는 거죠. 그거를 집중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파트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제 과목별로 그렇게 중요한 파트를 그렇게 선별을 해놓고요. 부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감가요인. 감가요인은 별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물기경이에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요. 근데 이제 판단의 우선 순서는 얘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이거는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예요. 얘네들은요? 내부 요인이에요. 그래서 인근 지역이 쇠퇴해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 주변 지역이 쇠퇴합니다. 그럼 얘가 아무리 새거라도 같이 떨어질 수 있죠. 그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적합형 즉각하는 거죠. 자, 근데 부동산의 내부 연인으로 가면은 이제 이쪽으로 둘 중에 하는데, 물리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물리적인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낡아지는 거예요. 빛이 바래고요. 사용에 의해서 마모가 되고요. 파손이 되고요. 재해로 인해서 파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물리적 감가예요. 그렇지 않은 내부 요인은 기능적 감가예요. 그렇지 않은 내부 요인. 근데 그렇지 않은 내부 요인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건물과 부지예요. 건물과 부지. 이 건물과 부지 간의 관계를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부지는 여기 있고 건물은 여기 있죠. 이렇게 하면 부동산의 외부 요인이 아닙니다. 그 주변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거나 인근 지역이 쇠퇴하거나 시장성이 떨어지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지와 건물 간의 관계는 부동산의 내부 요인입니다. 부동산 내부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땅에다가 이런 건물이 올라가 있다. 안 맞죠? 안 맞으면 감가가 발생한다고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이게 아셨어요? 이 경제적 감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기능적 감가예요. 더군다나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 게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단어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이 단어를 적합의 원칙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건물 부지에 초점 맞추라고요. 건물 부지 간의 관계는 내부 요인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단어에 속지 말고 내용을 보라고. 내용을. 됐죠? 다음에 형식의 구식화. 거기 이제 뭐 형의 구식화 이렇게 돼 있는데 형식의 구식화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어떤 예를 들었었죠? 제가 우리 애한테 핸드폰 사준다 그랬죠. 우리 애한테 5학년 되면 핸드폰 사준다 그랬는데 포장도 뜯지 않은 새 핸드폰을 사준다 그랬죠. 근데 2G 핸드폰 사준다 그랬잖아요. 물리적 감가 없죠? 포장도 안 뜯은 새 거니까. 근데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라고. 그게 형식이 구식화된다는 게 그게 기능적 감가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내부 요인은, 요 내부 요인은 치유 가능한 것도 있고 치유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 저기 기둥 있죠. 저 기둥은, 건물 기둥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기둥 교체할 수 있나요? 낡아진다고 해서 저 기둥을 교체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전 낡아지는 게 물리적 감가요, 기능적 감가요? 물리적 감가죠. 그럼 치유 불가능한 물리적 감가요. 네, 유리창이 파손됐어요. 유리창 파손된 거는 치유 가능하죠. 그러면은 치유 가능한 물리적 감가요. 기능적 감가도 마찬가지. 이 층고가 높은 거, 네, 이거 기능적 감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층고를 낮출 수 있나요? 그럼 치유 불가능한 기능적 감가요. 근데 엘리베이터의 성능이 떨어져요. 엘리베이터가 덩치는 큰데 용량이 작은 게 있어요. 혹시 그런 거 타보셨어요? 그런 엘리베이터 타보셨나요? 덩치는 큰데 용량이 작은 거. 환장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조금만 들어가면은 삐 그러거든요. 사람이 가득 앉혀도 삐 그래, 그러면은. 더군다나 그게 이 엘리베이터가 이게 균형 잡는 것도 있는 거 아세요? 엘리베이터에? 어떻게 삐 그러잖아요. 이게 좁은 엘리베이터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몰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편차가 작으니까 이게 균형이 그렇게 오차가 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커요. 근데 용량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용량이. 왜냐하면 이게 무슨 용도로 했는가 하면은 그게 이제 병원에 이제 침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 이동용. 예. 근데 용량은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서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친구들끼리는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떨어져 있잖아. 한쪽으로 몰리면 이게 균형이 안 맞아 삐 그런다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러니까 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균형 잡으면 이게
예, 또 이제 내려가야 이제. 예, 이런 거는 기능적 감각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체할 수 있죠. 이거는 치유 가능한 기능적 감각이라고요. 근데 외부 요인은 옆에 쓰레기 수확장 생겨서 이런 걸 부동산 입장에서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다 치유 불가요. 됐죠? 다음에 그 참고로 법률적 감가는 참고로 하시면 돼요. 법률적 감가는 법률적 감가는 이런 거요. 자, 여기 다가구 주택이 있고 여기도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주인이 옥탑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월세 하나 더 받으려고 옥탑방을 만들었어요. 무허가죠.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돼서 이걸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돼. 해마다 이행강제금 몇십만 원씩 한 20년 낼래? 아니면 지금 철거할래? 따져봐야 되죠. 이행강제금 내는 게 나을란지. 예, 보통은 내는 게 나아요? 철거하는 게 나아요? 보통은 내는 게 낫죠. 왜냐하면 그 세 받는 게 있으니까. 세 받는 게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게 없어서 아무것도 세도 들어오는 것도 없고 없는 게 있다면 세 들어오는 그런 그 무허가가 아니라면 지금 요거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요 건물 사는 사람은 저 건물 사는 사람보다는 돈을 덜 주려고 하겠죠. 그 이행강제금 내는 만큼 그게 바로 법률적 감가예요. 위법사항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됐죠?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이게 감가 요인이고요. 이거는 뭐 별거 내용이 없어요.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 비교예요. 이건 이제 감가수정은 이거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감가상각은 이건 기업회계,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죠. 이거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거는 원가를 배분하기 위한 거예요. 원가를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감가상각입니다. 여러분들 중개사무소에도 프린트기 같은 거 크게 복사기 같은 거 있나요? 중개사무소에도. 근데 그렇게 큰 복사기가 필요하나요? 중개사무소에. 근데 그게 요즘 다 렌탈로 하나요? 거의 그래요. 렌탈로. 렌탈로 하면은 좀 이게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이거를 기계를 그냥 내가 뭐 500만 원 주고 샀다 예를 들어. 근데 요거 한 10년이면은 다 못 쓴다 이제. 그러면 그냥 5년이라고 할게요. 그냥 5년. 500만 원 5년.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이제 영업을 해서 이제 주판을 두드렸을 때 1년간 그 수익 비용 따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복사기 값으로 1년에 500만 원 다 털어 버리는 게 아니라 5년 쓸 수 있는 거니까 매년 100만 원씩 100만원씩. 요런 관점에서, 임대료 얼마 나왔고, 1년간, 복사기 값 얼마, 컴퓨터 값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감가상각이에요. 근데, 이 감가수정은 요 프린터기를 복사기라 해야 되나요? 그거를 시장에 갖다 팔면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요거 계산하는 게 감가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장부상의 가치로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실제 가치로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지나면 장부상 얼마 남아요? 400이죠. 근데 실제로 400만 원 받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실제 가치를 계산하는 게 바로 감가 수정이에요. 그리고 얘는 항상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은 재조달 원가에서 출발해야 돼요. 새 거라면 얼마일까? 이렇게 출발해야 되거든요. 새 거라면. 그러면 내년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1년 지나면 1년 전에 5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1년 지나면은 그 복사기가 아직도 500만 원인가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 1년 지났을 때는 복사기가 예를 들어 600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600만 원, 새 거라면 얼마라네요? 새 거라면 6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 썼어요? 1년 썼죠. 그러면
600만 원에서 1년치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액법으로 뺀다면 말이에요. 그럼 총 몇 년치를 빼야 되는데 총 전체가 몇 년 쓸 수 있는 이 복사기예요. 5년 쓸 수 있는 복사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1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 중에 5분의 1은 120을 빼야 되는 거지. 그렇죠. 정액법이라면 지금 기계류니까 아마 그거보다 더 떨어지겠지만 지금 이 이론상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48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1년 지났을 때 400만 원이 아니라 장부상으로는 400이지만 됐나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감가수정이요. 감가상각은 어디부터 빼야 되는가 하면은 취득원가에서 빼야 돼. 취득원가 여기서 빼야 돼. 예, 다음에 얘는 뭔가가 적용이 잘 돼요. 예, 관찰감가 적용돼요. 다음에 토지에도 적용되고요. 경제적 감가도 적용돼요. 예, 근데 이쪽은 다 적용이 안 돼요. 관찰감가 안 되고 토지에도 안 되고 경제적 감가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리고 이쪽은 경제적 내용 연수를 중심으로 하지만 경제적 내용 연수 그것도 이제 남은 내용 연수가 중요하겠죠. 내용, 경제적 내용 연수 중에 이거는 법적 내용 연수 월 중심. 자 여기 이제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이에요. 이제 나머지 감가 수정 방법이요. 이게 이제 내용이 조금 많은데 출제도 가장 많이 돼요. 감가 요인과 감가 수정 감가 상각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물기경 하는 거 하고 치유가능 치유불능 치유가능 치유불능 외부는 전부 다 치유불능. 그다음에 이거 감가 수정 감가 상각 이제 비교하는 건데 감가 수정 방법은 이제 항목이 많아요. 근데 이게 복잡하면은 다 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거 몇 개만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예, 일단 내용 연습법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이 감가 수정을 할 때는 내용 연습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나머지 관찰 감가법 등 다른 방법을 병용할 수가 있어요. 내관분시임 이렇게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 환원법 이렇게 이렇게요. 내용연수법은 다시 정액법과 정률법과 상환기금법 이렇게 있죠. 자 일단 종류도 섞어놓고요. 묶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관분심해서 요거 얘네들은 뜻을 지금까지 물은 것이 가장 난이도가 높아서 얘네들 뜻 더 이상 깊게 물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종류 묶고 섞어놓고 감가수정 방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뜻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관찰감가는 이제 단어에서 뜻이 유추가 되죠. 눈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관찰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단점이죠. 단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눈에 안 보이는 건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건 몰라요. 그게 단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얘네들하고 그냥 병용하는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객관적이긴 해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모두 다 공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식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 제가 하나 계산 결과가 같을 수 있죠. 정말로 같을까요? 자 이게 객관적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얘는 주관적이에요. 그렇지만 객관적이지만 실제 가치 하락이 이 공식에 따라 하락한다는 게 반드시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설계도면으로 지은 똑같은 건물인데 관리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가 보면 이거 잘 관리됐네 괜찮네 하는데 똑같은 건물인데 근데 정액법으로는 똑같은 평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보러 갈 때도 어떤 집은 막 엉망진창인데 어떤 집은 관리 잘 돼 있잖아요. 그 관리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저희 우리 와이프는요 엄청 깨끗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올 때도 거기는 이제 보증금을 내놓고 이제 하자가 있으면 하자 있는 만큼을 빼거든요. 한 푼도 안 빼고 받은 사람 와이프밖에 없을까요? 한 푼도 안 빼고. 그게 애가 요구르트를 먹다 이렇게 잘못해서 튕기고 벽에다가 그게 이제 얼룩이 지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게 수성 페인트를 쓰거든요. 이게 유해하니까 수성 페인트 이게 그죠? 휘발유해하는 거는 이제 해롭잖아요. 수성 페인트에서는 이게 지우다 보니까 이게 다 지워진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 검사를 두고 주기별로 해요. 뭐 6개월이면 6개월 주기별로 하는데 페인트를 사다가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를 밤을 새가지고 다음 날 검사로 오는 날인데 와 정말 이 그래서 저한테도 엄청 신경질 내고요 저한테.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이제 옆에 있으면 저한테 시킬 건데 옆에 없으니까 자기가 다 했다고. 엄청 징징이고 애도 막 엎드려놓고 이렇게 때려놓고 때리는데 너 울면은 엄마 잡혀가니까 울지도 못하게 애 때린다고 그 잡혀가니까 너 울면은 경찰이 와서 잡혀가니까 애 6살 된 애를 어떻게 이렇게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아직도 애가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가 그랬다고. 그걸 두 번이나 그랬어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그랬으니 두 번째 얼마나 열받았겠어. 하여간 관리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요. 관리 상태에 따라. 아무튼 영국에서도 그랬지 한국에 와가지고도요. 근데 와서 이제 집을 얻었는데 제가 집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얻었는데 와이프가 보기에 너무 미흡한 걸 얻어놓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주방 욕실 손을 다 봤는데 근데 이 몰딩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그런 거는 다 손 안 본 거예요. 문짝 있죠. 문짝에 이렇게 손대 있는 게 그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저것만 하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오더니 이제 이렇게 열 받은 것도 온 첫날 영국에서 온 바로 공항에서 오자마자 바로 페인트 사러 나왔어요. 그날 페인트 사러 나왔어요. 그날 칠했어요. 그날. 그런데 이제 그 집을 이제 비우고 이제 세종시로 왔잖아요. 세종시로 왔는데, 근데 그 주인 아줌마가 원래 그 살던 집이 엄청나게 지저분했었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페인트도 칠했지, 사는 동안에도 깨끗하게 썼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썼다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더라. 놀라워해. 하여간 관리 상태로 치자면은 아마 와이프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수시로 닦습니다. 수시로. 피곤하겠죠.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관찰감가법은 그런 걸 다 본다는 거죠. 똑같은 시기에 건물 지어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분해법은 뭔가 하면은 방금 물기경 했잖아요. 그렇게 쪼개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이렇게 물기경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 가능 불능, 얘네들은 치유 가능 불능이죠. 얘는 전부 다 치유 불능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하는 방법이 분해법이고요. 시장 추출법은 이거는 키워드가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하는 거예요. 매매 사례로부터.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기간이 경과하고요. 이게 이제 제곱미터당 거래 가격이에요. 이거는 많은 사례를 찾아야 돼요. 많은 사례. 그러니까 사례를 조사해서 토지 가격을 빼고 건물 가격만 따로 추출하고요. 그리고 그 건물에 연면적으로 나누어서 제곱미터당 건물 거래 가격을 구해야 돼요. 건물. 토지 가격 빼고요. 그러면 지은 지 1년, 2년, 3년 이렇게 기간이 경과할수록 제곱미터당 거래 가격이 낮아지겠죠. 근데 조금 전에 이 관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듯이
똑같은 시기라 해도 더 높은 게 있고 더 낮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체로 어떻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곱미터당 거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에 가장 가까운 선을 찾아요. 이런 거 몇 번 말씀드렸죠. 통계학에서 회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면은 1년 지날 때마다 얼마씩 떨어지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한 게 시장 추출법이에요. 매매 사례로부터 찾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에 임대료 손실을 하는 법은 이거는 수익 환원법하고 결합시킨 거예요. 새 건물하고 낡은 건물은 임대료가 다르죠. 그 임대료 차이만큼을 돈을 덜 줘야 되지 않나요? 내가 그 임대료 손해보는 만큼, 새 것에 비해 손해보는 만큼을. 그러니까 아까 법률적 감가에서 내가 법률적 감가가 있는 부분은 내가 더 비용이 앞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만큼 돈을 덜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 것은 임대료를 이만큼 버는데 낡은 것은 임대료를 그만큼 덜 벌잖아요. 차이만큼을. 차이만큼 덜 버는 게 원래만 차이가 나면은 그것만 덜 주면 되겠지만 원래만 덜 버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 앞으로 남은 게 계속 덜 벌 거 아니에요. 새 것보다 덜 버는 만큼을 빼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임대료 손실 하는 법이에요. 됐죠? 됐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제 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이건 이제 조금 더 중요하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요걸 1억 하고요. 여기가 이제 1,000만 원 하면은 내용 연수가 10년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이제 내용 연수말 잔가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0년 동안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9,000 떨어지죠. 그럼 매년 감가액이 얼마예요? 900이죠. 이렇게. 정액법에서는 이게 지금 정액법이죠. 정액법에서는 매년 감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총 감가액을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눠요. 잔존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2년 지난 건물이라 해도요. 일단 재조달 원가를 계산을 했다는 거는 이 재조달 원가는 10년짜리 건물이거든요. 새 것의 건물이거든. 새 것의 내용 연수로 나눠야 돼요. 자, 이러면은 매년 900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900씩 떨어져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새 거라면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1억짜리 갖고 있어요. 새 거라면. 근데 옆에 지은 지 1년 지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9,100만 원짜리 갖고 있는 거죠. 1억에서 빼나가는 거죠. 2년 지난 거 갖고 있는 사람은 8,200.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정액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액법은 이렇게 900에서 일정하게 가죠. 매년 감가액이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죠? 근데 정률법은 여기가 똑같이 재조달 원가가 1억이고요. 내용 연수말 잔가가 1,000만 원이요. 10년간 이만큼 떨어지면요. 10년간 9,000만 원 떨어지죠. 이거를 여기는 매년 감가액을 전년 말 잔가에다가 곱하기 정률 해요. 정률. 그 정률을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정률을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1 빼기 10제곱근 1억분의 1,0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이거 하면은 약 0.2가 나와요. 약 0.2가 나오는데 이 0.1을 문제에서 준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년도, 두 번째 년도 매년 감가액이 첫 번째 년도는 1억에서 곱하기 0.2에서 2,000만 원 되겠죠. 그러면은 잔가가 얼마예요? 8,000이죠. 이 잔가가 바로 적산 가격이에요.
잔가가. 그러면 두 번째 연도는 8,000에서 곱하기 0.2 하면은 1,600이죠. 잔가는 굉장히 쉬워요. 정률법은 쉽다 그러면 안 되고 이론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어려운데 실제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거 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이거 하고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하면 되니까. 그러면 3년째는요. 잔가를 구하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잔가를 구하라 그러면은 20% 계산해서 빼고 그러지 마시고요. 곱하기 0.8 하라고. 항상 이게 완전히 박혀 있어야 돼, 머리에. 20%를 빼야 될 때는 80%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에서 0.8 곱해서 이게 뭐죠? 여기서 다시 0.8 곱하면 되죠? 다시 0.8 곱하면은 5,120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쉬워요. 그러니까 정률법이 나오면 실제로 계산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론적으로 뭐가 더 쉬워요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더 쉽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도 쉽다 그래야 돼요. 아셨죠? 예, 이게 더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보세요. 첫해 벌써 2000이죠 둘째 1600이죠 초장에 팍 치는 거 이렇게 초장에 확 치는 거 이렇게 두 번째 1600 이 정도 쳐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1280 그럼 한 3년쯤 쳐버리면 벌써 거의 반이죠. 3년쯤 쳐면 전체 1억에서 거의 반이에요. 이렇게 치는 게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감가액이 제일 높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치든 이렇게 치든 10년간 치면 다 합계가 얼마예요? 10년간 치면 9,000이죠. 이것도 10년간 다 치면 이게 10년째 250이거든요. 이게 가다가 10년째 250이에요. 250. 250까지 다 더하면 얼마라고요? 9,000이에요. 9,000. 근데 상환기금법은 10년 뒤에 9,000이면 되잖아요. 다 10년 뒤에 9,000이면 되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을 상각한 걸 회수를 한다고 치고 그 회수된 거를 적금 붓는 거예요. 적금 부어서 이자 합계액이 9,000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얘는 가장 큰 특징이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더 해도 9,000이에요. 얘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이자 발생이에요. 쟤네들은 이자 발생하지 않고 그냥 더 해요. 그래서 이게 9,000이 되도록 요거 지금 계산을 해야 돼요. 매년 감가액을 계산하려면은 이거 푼돈 구하는 거예요? 목돈 구하는 거예요? 뭘 곱해야 돼요? 감채무효수. 총 감가액에다가 곱하기 감채기금계수예요. 그래서 얘를 감채기금법이라고도 해요.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해서 이러면은 이 금액이 900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900보다 낮아요. 예를 들어 뭐 한 800 이렇게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환기금법이에요. 예, 위가 정액법이고. 됐나요? 그래서 매년 감가액을 계산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고요. 예, 이게 정액법이고. 이게 정률법이고.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이론적으로 설명이 됐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정액법과 정률법을 좀 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정액법과 정률법을 좀 더 비교하시고요. 그 표로도 정리가 되어 있죠. 180쪽에. 밑에 그래프로도 되어 있고요. 그죠? 그거를 비교해서 더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181쪽에서는 매년 감가의 크기 순서에서 초기, 중기, 후기에 정률법의 위치가 자꾸 바뀌죠. 얘가 초기에는 정률법이 제일 크지만 중기에는 요 중간으로 들어가죠. 나중에는 제일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률법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액법과 상환기금법을 그대로 두고
정률법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계 크기 순서는 항상 정률법이 제일 커요. 언제 빼고, 그 맨 마지막 연도 빼고, 맨 마지막 연도 빼고는 이제 정률법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정률법 상환기금법이요. 됐죠? 나머지 내관 분심의 나머지 내용들은 그 뜻 정도 알아두시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182쪽에서는 그 정리된 겁니다. 내관 분심을 따로 정리한 거예요. 한 페이지에다가. 그래서 그 정리된 것을 뭐 따로 보시든가 하면은 되겠죠. 좀 쉬고 나머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